혹시 그 항해 합류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지원 기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합류하실수록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공되는 기본 사전 강의랑 몇 가지 문법 강의들도 있고 스터디도 같이 미리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고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유튜브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공부라던가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항해 그 처음 사전 강의 들었을 때만 해도 혼자서 간단한 반복문 같은 것도 못 돌려가지고 되게 개발 지식이 적었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해 수료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임다빈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 자동차 검사 업무를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수료하고 나서 실전 프로젝트 이후에 그 채용 관련해가지고 주간이 있었는데 한달 조금 넘는 기간쯤에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좀 기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개발 공부를 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신기한 부분도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해 시작하기 전에 나는 무조건 이거 통해서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담담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조금 열심히 하고 보람차게 일을 할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개발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직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개발 공부를 시작해보자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정말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꼭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